그러니까 지자가 이제 이를 찌거든. 이르다. 그러니까 거기 도달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이게 화살을 거꾸로 딱 쏘가지고 땅에 탁 꽂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씨를 딱 뿌리신 그거를 생각하게 해주지. 그러니까 관역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촥 쏘면 어디까지 딱 쏘는 거잖아. 까지. 까지에도 지가 있죠. 지가 땅이라는 땅지거든. 그러니까 그 지가 지극이야. 그러니까 도달할 곳이야. 그렇지, 말이 되잖아. 그럼 도달할 곳이라는 곳에 거기에 내가 큐피드 화살을, 사랑의 화살을 쏘셨다고 그러는 거지. 우리를 내려놓으시는. 네. 그래서 그게 지, 이를 지야. 그런데 그것을 큰 힘 없이 지극한 정성으로 쉼 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어떤 거는 그래서 자동으로 다 해놨다 그랬지. 숨 쉬는 거, 뭐, 심장 뛰는 거, 이런 거 다 자동으로 해놓으셨지. 그게 자연이야. 스스로 돌아가게. 그게 가장 하느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런 그 자동 시스템, 그 오르메릭 시스템, 우리 인간 속에 그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하느님 생각할 시간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내가 여기다가 교와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네. 그러니까 교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알, 이렇게 아들이 알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란 알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씨 알을 내려주시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르치시면서 교 가르치시는 거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침을 놓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 입으로 말을 할 때 입으로 하는데 말하다 보면 침이 나오지. 이 모든 것이 다 그거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 침, 침을 놓는다. 그러니까 이 우리 침이 예수님이 이렇게 진흙에다가 으깨가지고 장님 딱 해주니까 나왔다. 침에 얼마나 그 치유에 그렇게 들어있는가. 그러니까 이 침이라는 말은 그냥 상징적으로 사랑에 예, 바늘을 꽂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치유한다는 그 치, 치라는 말 속에는 칠자 이런 거 다 치다 이런 거는 다 우리를 키워내는, 그러니까 우리 돼지 친다 그러지. 키우는 것에 대한 말이야. 치읓이. 그래서 이거를 그때 교육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말을 했던 거야. 그래서 큐피드 화살이 딱 보니까 내가 오, 그게 괜히 난 말이 아니었겠다. 왜냐하면 화살과 사랑은 이렇게 함께 가는 거구나. 지극한 사랑, 지극한 정성과 더불어.